인생과학책 2. 누구나 좋아하는 자서전적 과학책. 2020년은 카오스 과학책의 해. 과학책을 읽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인문의 숲에 과학의 뿌리를 내리다. 안녕하세요, 혜빤입니다. 1편 과학자의 전기에 이어 이번에는 자서전입니다. 일반인에게도 가장 인기 있고 과학자들도 아마 가장 많이 추천한 분야일 것 같은데요. 과학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책들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인터뷰 큐! 우리말로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요 라는 책인데요. 그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쓴 책인데 책의 내용이 굉장히 평이합니다. 과학이 진짜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사고체계를 가지고 자연을 보는지 하는 것이 아주 잘 드러나 있어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히로나카가 지은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농축되어 있는 책이에요. 지금도 읽으면 굉장히 좋아요. 일본의 수학자 중에 히로나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쓴 게 있는데 이분이 왜 내가 학문하는 걸 좋아하나 할 때 어떤 즐거움을 느끼나 창조한 즐거움이 뭔가 이런 거를 그 책에다가 아주 진솔하게 쓰셨어요. 더 하나 얘기하라 그러면 독일 물리학자 중에 그러니까 하이젠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부분과 전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그냥 과학에 대해 쓴 것만이 아니고요. 과학과 정치, 과학과 종교 뭐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지식인으로서 과학자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 과학자로서의 삶을 사는 데 굉장히 감명을 줬고요. 저는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를 읽으면서 과학을 다시 생각하게끔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세상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또 과학자가 어떻게 자기들의 생각들을 구체화시켜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금 과학이라는 것을 좋아하게끔 되고 있는 그런 계기를 줬던 책입니다. 이중나선이라는 책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반드시 제임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어서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중나선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아주 스릴러 영화처럼 썼어요. 스파이 짓도 하고 뭐 남의 데이터도 훔쳐보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젊었을 때 아, 발견이라는 거는 저렇게 하는 건가 정말 스릴 넘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밌게 읽었었던 것 같고요. 인터뷰에 응해주신 여러 과학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온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는 2000년 출간 이후 계속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해온 꽤 유명한 과학책 중 하나입니다. 리처드 파인만 하면 아마 인류 역사상 모든 과학자를 통틀어 가장 매력적인 과학자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겁니다. 이 책은 그 이유를 실감할 수 있게 하는데요. 어릴 적부터 골수 과학 덕후로서 파격적이고 괴팍하기까지 한 면모뿐 아니라 쉽게 자서전에 올리기 힘들 법한 기행, 심지어 비행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까지 거침없이 쏟아놓습니다. 법정에서 토플리스 댄스 클럽에 일주일에 대여섯 번 간다고 진술한 얘기는 정말 이 사람이 진솔한 건지 무모한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 자서전과 더불어 전기 형식의 리처드 파인만도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파인만의 얘기를 몇 개만 인용해보겠습니다. 거울은 어째서 왼쪽과 오른쪽을 바꿀 순 있지만 위아래는 바꾸지 못하는 거지? 수도관은 하나인데 어째서 전선은 두 가닥인 걸까?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괴짜가 중요하다. Tell your son to stop trying to fill your head with science. For to fill your heart with love is enough. 파인만이 죽을 때 했다는 마지막 말도 나옵니다. 죽는다는 건 지겨운 일이야. 그리고 다음은 임종을 지킨 여동생의 말입니다. 오빠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걸 자신도 안다는 신호를 보내주었어요. 떠나는 그 순간까지 자연을 관찰하고 있었던 거죠. 파인만은 어려운 책을 읽는 법에서도 얘기합니다. 어려운 과학책을 읽을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앞에서부터 최대한 많이 읽는 거야. 도통 모르겠다 싶을 때까지 읽는 거지.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책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면 돼. 아, 갑자기 파인만이 좀 싫어지려 하네요. 별로다. 학문의 즐거움은 일반 독자들에게는 그닥 알려지지 않았을 수 있지만 과학자들이 가장 추천하는 책 중 하나입니다. 일본 벽촌에서 태어나 유년학교 시험에도 떨어졌던 평범한 소년. 한때는 피아니스트를 꿈꾸고 대학 3학년이 돼서야 수학의 길을 택한 늦깎이 수학자. 결국 미국 하버드로 건너가 박사를 따내고 수학의 노벨상이라는 필즈상까지 받은 사람. 본인도 자신의 장기는 천재성이 아닌 끈기라고 겸손하게 말하지만
그에게는 뭔가 서양 과학에 맞서려는 동양적 지혜 돌파구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음 얘기도 그렇고요. 롤리스를 확고히 갖고 있으면 롤리니스를 느끼지 않는다. 확실히 외로우면 외롭지 않다는 건가? 부분과 전체는 아마 역대 과학자들에게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두 말이 필요 없는 책입니다. 불확정성 원리로 양자역학을 본격적으로 태동시킨 하이젠베르크의 자전적 회고록. 이 책은 그러한 양자역학이 출현하게 되는 당시 유럽의 열정적 지적 풍토를 생생하게 담아냅니다. 긴 사색과 동료들과의 열띤 토론을 통해 하이젠베르크는 자연에 대한 인간 인식 능력의 한계를 자연의 본성 그 자체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리저리 찾다 보니 수학자 박형주의 서재가 눈에 띄었습니다. 박형주 교수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현 아주대 총장으로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 수학자 중 한 명입니다. 놀랍게도 그가 추천한 다섯 권 중 세 권이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 학문의 즐거움, 부분과 전체네요. 이중나선도 많은 과학자들이 추천하는 책이지만 1953년 DNA 이중나선 구조 발견에 기여한 다음 세 사람의 책도 함께 읽는 것도 아주 좋은 밸런스일 것 같은데요. 1. 이중나선 2. 열광의 탐구 3. 로잘린드 프랭클린과 DNA 먼저 이중나선입니다. 재기발랄한 미국 시카고 출신의 과학자 제임스 왓슨이 23세의 나이로 케임브리지 대학 캐번디시 연구소에 들어가 25세 때 프랜시스 크릭과 네이처지의 DNA 이중나선 구조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기까지의 여정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생명에 대한 호기심은 슈레딩거의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읽었을 때 불꽃처럼 타올랐다 라는 저자의 한국어판 소문도 가슴에 와닿지만 이중나선의 이중효과라는 제목의 최재천 교수의 멋들어진 추천사에서 실제 연구는 크릭이 더 많이 했고 연예인 같은 왓슨보다야 과학자로서의 풍모도 크릭이 더 많이 갖추고 있는데 왜 왓슨이 더 유명할까? 라고 영국인들이 의아해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해답은 왓슨은 책을 썼고 크릭은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중나선의 이중효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들었는지 프랜시스 크릭도 1988년 뒤늦게 자신의 자서전을 냅니다. 제임스 왓슨의 이중나선이 당시 DNA의 구조 발견을 놓고 벌이는 과학자들의 열정과 경쟁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 책은 좀 더 자전적이고 학문적입니다. 네이처에 함께 논문을 발표하고 함께 노벨상을 수상했지만 사뭇 다른 두 사람의 성격과 이후의 인생 행보처럼 책도 다른 색깔을 보여줍니다. DNA 발견의 숨은 공로자이자 비운의 과학자인 로잘린드 프랭클린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프랜시스 크릭은 DNA 구조에 관한 1953년 논문에 프랭클린의 X선 회절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논문 초안만 봐도 그녀가 이미 독자적으로 DNA 나선 구조를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녀는 난소암으로 1958년 37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노벨상은 1962년에 주어졌으니 설령 그녀의 공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었던 셈입니다. 여성과학자에 대한 당시의 차별적 환경에도 노력과 실력으로 당차게 맞선 용기와 1956년 암순고를 받고도 죽는 순간까지 연구를 손에서 놓지 않았던 불굴의 열정은 정말로 깊은 울림을 줍니다. 프랑스에 마리키리가 있다면 영국에는 로잘린드 프랭클린이 있었던 셈입니다. 만일 세 권 중 한 권만 읽을 시간이 있다면 이 책을 강추합니다. 이상 오늘은 자서전적 과학책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여기서 퀴즈! 이 과학자는 어떤 부인이 아들이 과학 공부를 못해 걱정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그의 마음을 과학으로 채우지 말라고 하세요. 사랑으로만 채워도 충분하니까요. 이 과학자는 누굴까요? 댓글에 답을 남겨주시면 선정해서 과학책을 보내드립니다. 이상 인생과학책 햇반이었습니다.